한국인 사업가를 살해하고 거액을 빼앗은 탈북민 A씨 남매가 7년 만에 검거됐다고 알려졌던 사건. 이들은 구속된 데 이어 당시 언론과 네티즌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올해 1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수사 초기 사업가를 살해한 것은 A씨의 남편 김모 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이후 김 씨가 A씨 남매가 공범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남매는 살인 누명을 썼습니다. 이들에게는 구속 수사에 이어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. 김 씨의 진술은 계속해서 번복됐고 1심은 증거 부족으로 안 씨 남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2심에서는 김 씨의 진술뿐 아니라 제출된 증거들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. 검찰은 중국 공안에게서 확보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이들이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. 그냥 중국에서 넘어온 거 그거 가지고 아 이게 얘네들이고 이게 시체 옮기는 장면이라고 그냥 그런 식의 취지로 CCTV를 보낸 거거든요. 근데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뭐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이게 어떻게 작성됐고 편집을 했는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도 그걸 그냥 그대로. 김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김일성의 아들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100조가 넘는 재산이 있다는 등 허황된 증언을 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 사람의 증거가 유일한 직접 증거거든요. 근데 그 사람의 말을 그냥 그대로 믿고 이 사람들 심증을 굳혀갖고 이 사람들이 이미 죽였다라고 심증 굳힌 상태에서 조사를 했고 경찰에서 그 조사를 이어받은 검찰이 그걸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또 안 씨 남매는 2심 재판으로 다시 한번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이미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불안은 극심해진 상황입니다. 이들은 형사보상 청구를 비롯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티브르드 뉴스 장동원입니다.